제가 온 곳은 D마트입니다. D마트. 네, 중국인 마트예요. 거의 이 나라를 중국 사람들이 거의 상점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. 거기가 중국 물건이 많고 엄청나게 커요. 이게 대륙의 클래스인가요? 어마어마합니다. 대륙의 클래스가. 우리나라 과자 비슷하게 생긴 건데 뭐 좀 짝퉁 같은 것들도 많고. 이건 맛있어. 이게 태국 과자인가? 이게 카스테라거든요. 카스테라인데 맛있어요 이거. 몇 개 사다 먹어야죠. 저도. 바나나도 안 입은 거. 뭐 수박, 파인애플. 이거 그 있잖아요, 이거 냄새 엄청나는 거. 뭐 과일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. 이것도 저 옛날에 라오스 살 때는 많이 먹었었거든요. 이 안에 씨가 있거든요. 고추도 이렇게 쬐그맣게 이게 저거네. 야 이게 그 뭐지 이게? 우리 저거 아,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냐? 히비스커스? 네, 히비스커스. 이 히비스커스. 네,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. 히비스커스. 뭐 모기버섯 같고.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소금 마을이 있어요. 소금 마을. 이렇게 검은 소금도 있고요. 소금이 좀 많이 유명해요. 히말라야에서 가는 이건 히말라야 거? 네, 소금 히말라야. 이건 히말라야 산 소금입니다.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커피가 있어요. 골드 커피도 있고 커피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구나. 예, 뭐 라오 커피. 예,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건데 옛날에 보다는 좀 많이 틀려졌네요.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거 플라스틱 통에 있어서 그 남자 얼굴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거는 이제 모링가 커피라고 모링가 상당히 좋거든요. 커피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딱 커피 종류야. 라오스가 커피가 좀 유명하죠. 지금 뭐 차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것도 모링가네. 차 종류, 커피 종류. 근데 지금 비누 같은 게 안 보이네요. 네, 커피 종류도 보면은 아메리칸 스타일, 뭐 프렌치, 인도, 이탈리. 여기 스타일별로 다 있어요. 뭐 생필품부터 해서 진짜 없는 게 없어요. 어마어마합니다, 마트는. 이쪽은 다 생필품이야. 막 다 세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 피얼라우라고 상당히 유명하죠. 피얼라우. 라오스 맥주 소스 같은 건가? 지금 모링가부터 해서 그라비올라 흑생강부터
예, 제가 지금 찾으러 원래 제가 다니던 데가 있어요. 근데 그 가게도 지금 문을 닫는 바람에 예,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 제가 찾는 건 없고 그래서 지금 커피랑 이런 것만 지금 일부만 지금 사가지고 현재는 예, 나가야 되겠네요. 지금 딴 데를 한번 또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.